예, 추구의 시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암이란 주제로 동서양에서 그런 주제가 어떻게 펼쳐나갔나를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이 암이라는 것이 인도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암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참 신기해요. 보세요. 암. 그래서 알다라는 단어인데, 알다. 알다라는 단어가 그 뉘앙스가 그 한국어에서 그 뉘앙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 특별히 고대 언어에 있어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지적인 능력으로 안다라는 의미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도 내가 운전할 줄 안다라는 암과 내가 미국에서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라는 사실을 안다고는 좀 다른 거거든. 운전할 줄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해서 안다는 것이지 단순히 사실을 안다는 것이 아닌데,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합쳐진 단어가 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어에 프랑스 말에 사부아를 안다는 것인데, 사부아뿐만 아니라 꼬네뜨라는 말이 있어요. 꼬네뜨라. 꼬네뜨라는 것이 친숙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친숙해서 어떤 거를 내가 몸으로 체험해서 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서양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전통에 근을 라는 어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네. 그네라는 인도 유로피언, 이건 이제 별 표시하면 프로토 인도 유로피언 언어 폼인데, 이 그네라는 단어가 바로 안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그렇죠? 그노시스. 나중에 1세기 후반에 시리아 지역에서 등장했던 그리스도교의 한 분파, 교파 이름을 그노시스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언어예요. 이게 안다. 이걸 소위 이제 한국말로는 영지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것도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그렇죠? 그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노우가 됐습니다. 이 언어도 노우, 알다. 그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저마닉 랭귀지에서는 그렇죠? 켄넨, 그렇죠? 알다, 독일어로 알다란 말이 켄넨이란 뜻이 다 지엔. 영어의 그노맨, 어떤 잘 알려진 진리라는 것이 그노맨, 뭐 이런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네라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여러 가지 심오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이 처음으로 표현되기 시작을 하고, 이 표현된 것 중에 이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무엇인가라는 걸 사람들이 처음으로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기원전 700년에서 600년 이 기간을 알메 시대, 난리지의 시대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알메 시대, 난리지 시대 하면 가장 유명한 하나의 표상이 있는데, 그것이 12세기서부터 이 스페인 지역에서 등장한 유대교 신비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신비주의 그 분파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거를 까발라라고 했습니다. 까발라. 이 까발라의 그림에서 이 난리지라는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이 까발라, 그렇죠? 이게 보세요. K-A 이 까발라라고 그러면은 유대교 신비주의입니다. 이슬람의 수피즘처럼 그리스도교 중세계 에커트로 등장하는 크리스찬 신비주의처럼 이 유대교 신비주의를
까발라라, 까발라. 원래 이 까발이라는 거는 이게 왜 등장을 했냐? 12세기, 13세기 그 유대교에서 아주 너무나 학문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유대교 분파의 반대급부로 등장을 했어요. 이 까발이란 말이 원래는 어디서 왔냐면 까발라, 그렇죠? 까발라에서 왔는데 이 까발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to receive 이런 뜻이야. 받아들이다. 다른 여러 가지 교리를 통해서 신과의 합일, 그렇죠? 신일 합일이죠. 신과의 신일 합일이 어떤 여러 가지 교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한꺼번에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신의 영적인 지혜를 한순간에 딱 들여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까발라 전통이에요. 까발라 전통. 이 까발라 전통에서는 세계가, 온 우주가 다음 열 가지의 신의 현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의 현현. 이게 신의 현현. 하나의 현현을 뭐라 그러냐면 세피라라고 했습니다. 세피라. 알았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 이먼데이션. 신이 우주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나. 이 이먼데이션을 세피라라고 하는데 이 열 가지 세피라.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신이, 신의 특성이 우주의 편만에서 그거를 개념적으로 만든 열 가지 세피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비주의 까발라의 이걸 이 전체를 뭐라고 그러냐?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이 케테르라는 것이 케테르. 케테르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왕관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이었지만 이 왕관을 쓰는 순간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신 그 자체를 케테르라 그랬어요. 케테르. 케테르가 두 개의 아주 심오한 우주의 비밀로 등장하는데 왼쪽, 이 오른쪽으로 오면은 오른쪽에를 호크마라 씁니다. 호크마. 호크마라는 것이 뭐냐? 지혜란 뜻이죠. 지혜. 지혜는 뭐라 그럴까? 지혜는 직관력입니다. 직관력. 그렇죠? 직관력. 여러분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가 야, 다리가 아픈 거 보니까 내일쯤 비 오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기가 몸의 체득을 통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호크만은 경험에 의해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크만은 보통 지혜, wisdom이라고 보냐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뿐만 아니라 아주 세세히 수학 공식처럼 아주 그 자연의 체계나 사회의 체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비나라 하신다. 비나. 비나라는 거는 보통 뭐라고 번역되면 명철이라고 번역돼요. 명철. 분석력. 그래서 흔히들 이 유대계 까발라를 인간의 우뇌와 좌뇌로 번역을 합니다. 우뇌는 뭡니까? 이 직관력이고 좌뇌는 분석력이고. 그래서 성서에서는 특별히 이 까발라 전통에서는 이 비나와 호크마를 인간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 호크마는 아주 숨겨진 것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신적인 지식을 인간한테 계시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라는 것은 이 신적인 두 가지 지식, 지혜와 명철이란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거를 가운데 있는 다 아트라 그랬다. 아트. 그래서 지식이 뭐냐? 지식은 뭐냐? 지식을 성서에서는 다 아트라고 번역합니다. 다 아트.
발음을 하지만 다 아스입니다. 다 아스. 다스라는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다스고 이 다스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다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야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야다.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동사가 첫 번째 의미가 to know, 알다. 두 번째, experience, 세 번째 의미가 뭐냐? 섹스하다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근데 뉘앙스가 한국말도 비슷해. 한국말도 알다란 말이 남자가 여자를 알다란 말도 그 알다란 말이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식을 알다, 경험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성서에서 유대교 문헌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가 처음 쓴 것이 창세기 3장에 있어요. 뭐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가인을 낳았다 이런 뜻이. 거기서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야다라는 것이 보세요. 어떤 두 개의 엔터티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야다라 그래. 가장 친밀한 관계. 그래서 부부 관계의 친밀한 관계를 야다라 그랬고. 이 메타포리컬하게 기원전 7세기에 등장하는 문서 예언 중에 호세아가 있어요. 호세아. 유대교 문서 유대교 예언자의 호세아에서 신이 인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타포로 호세아에서는 신과 이스라엘 관계를 야다라 그랬어. 야다의 관계에 들어가면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의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과 신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현하고 이게 야다. 그래서 야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experience, 이 경험적인 측면이 완전히 섞여 있는. 그래서 이 단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사이코 소매틱하다 그래. 사이코 소매틱. 서양에서는 절대로 이런 단어가 있을 수가 없거든. 사이코 소매틱. 사이코 정신적이면서 소마 육체적인. 그래서 사이코 소매틱 단어예요. 그렇죠? 여기는 하나라고 하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뭐라 그러냐? 이 다스라 그래. 그래서 여기서 제 그림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스라는 것이 날리지고 이게 암이고 이게 그리스어는 그노시스라는 표현이 되고 맨 처음에 초월적 의식이 깨뜨리고 그 다음에 지적, 인간의 지적인 인식이 호크마, 지식과 비나, 언더스탠딩, 퍼셉션 또는 인식 또는 명철로 등장하고 그 밑에 감정적인 인식으로 등장하는데 이 다스를 통해서 인간에게 준 선물이 뭐냐? 네 번째 것이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라는 건 뭐냐? 그리스어면 아가페고 사랑 중에서 가장 아주 고귀한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신적인 사랑, 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남을 위해서 사는 희생적인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사랑,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헤세드라. 헤세드라 그러고 그리스어는 이 헤세드를 아가페라 그러고 라틴어로는 까리타스라 그래. 까리타스. 차로티라는 말이 여기서 왔어요. 그 다음에
이 헤세에 대해서 다시 게부라, 게부라라는 것이 severity, 또 위험 뭐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으로 해서 티페라스, 티페라라는 것이 아름다움, 조화 이런 뜻입니다. 조화. 그래서 조화를 통해서 내자, 내자라는 것이 eternity, 영원성이고, 그 다음에 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hold, glory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아홉 번째, yes, old. 이것이 인간의 이제 몸의 국부 부분입니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Yes, old라는 것이 foundation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인간 삶이 말쿠스, 맨 나중에 뭐가 되냐. 통치, 인간의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12세기 유대인들이 말한 까발라 전통인데, 이 까발라 전통을 내가 왜 말하냐. 이 다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스란 단어가, 이 알미란 단어가 언제 등장했을까? 그 다음을 봅시다. 이 그림은 인간의 타락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보통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은 아주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달린, 주렁주렁 달린 그 나무에 뱀이 꽈리를 틀고 사람 모양으로 해갖고 아담과 이브한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주니까 아담과 이브가 먹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루카 스크라낙트 엘더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그 과정을 그린 우선 성서의 내용을 하나 읽어보겠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이네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동산이 이 상상의 동산이에요. 그렇죠? 이걸 또 어디 지상에 어디 있다고 찾아가지 마십시오. 없어요. 그런데 그 제가 이라크에 가서 2002년도에 야, 여기가 에덴 동산이네. 가봤어요. 그랬더니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쫙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니까. 알꼬르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내가 가봤습니다. 2000년. 그랬더니 거기에 이상한 나무, 삐쩍 마른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똥개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갖고 여기가 돈 내려요.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이야. 여기가 에덴 동산이래. 내가 가본 중에서 제일 더러운 데였습니다. 거기 에덴 동산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네 강이 흐른다 그랬거든. 하나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하나는 피숀 강, 기온 강. 기온 강은 인더스 강이고, 피숀 강은 어디냐? 나일강이고, 하나는 유프라 티그리스가 에덴 동산이냐, 우리가 사는 어디나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옛날에 이상적인 그런 동산을 에덴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에덴이란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Garden. 에덴에 있는 동산. 이 Garden은 어디에서 있느냐? 이거는 Garden은 원래는 그 아프리카 지역의 산림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냐. Garden은 어디에만 있냐? 이 사막에만 있는 거. 완전히 오아시스, 완전히 사막인데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장소를 뭐라 그러냐? 그걸 Garden이라고 했어요. Garden, Garden.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래서 요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간, 버, 에덴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간, 버, 에덴이래요. 직역을 하자면 in 에덴, a garden이란 뜻이에요. 에덴에 있는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 그래서 우선 이 간이란 말을 좀 해봅시다. 간. 이 간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셈저거 어근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어근은 어디서 왔냐면 짠이라는 데서 짠. 짠. 이 짠이라는 어근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로 가면 이 잔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가서 이 잔이 제 히브리어엔 J가 없어요. 그러니까 G가 돼. A가 되고 두 개의 N이 없어집니다. 하나로 N으로 돼. Ascent 가서 gone. 그래서 이 gone이에요. gone 보여야 되는데 gone. gone 그러면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gone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gone이 바로 유치원이라는 뜻입니다. 유치원. 근데 이게 아랍어에 살아남았습니다. 아랍어의 가장 중요한 단어로 살아남았어. 아랍어에서는 잔에서 여성형 어미 아툰을 붙이면 돼요. 여성형 어미 아툰을 붙여봐. 그래서 잔나툰. 그 잔나툰. 잔나툰이라는 것이 아랍어에서는 무슬림들이 지하드 이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가는 장소를 잔나툰이라 그래. 잔나툰. 이상적인 거죠. 지상의 동산도 있습니다. 이제 지상의 동산을 하디 까툰. 하디 까툰. 이건 지상에 있는 동산이고 특별히 저승세계에 가보면 처녀 후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세상이 그걸 짠나뜨이라고 해요. 짠나뜨. 그렇죠? 그래서 이 짠, 간이라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 세계의 어떤 동산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케이, 먼저 좀 용어 정리를 하려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에덴이라는 말은 뭐냐, 에덴. 그래서 우선 이 간이란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간이란 말을 파라다이스라고 번역해요. 응?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라는 용어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기원전 3세기의 제노폰이라는 사람이 처음 썼어요. 제노폰은 철학자이면서 지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용병으로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에 참가한 거예요. 참가하고 야, 그 고레스 이 사이러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가 파사르 가데라는 곳에서 이상한 곳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때 가봤더니 이런 곳이 있었어요. 여기 막 나물 심어놓고 사방에 가운데 물길 해놓고 그 다음에 동물들 뭐 코끼리도 갖다 놓고 뭐 원숭이도 갖다 놓고 이런 장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기원전 6세기에. 그래서 제노폰이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거를 파이리다에자 파이리다에자라고 불렀는데 파이리다에자는 우리 첫 시간에 배운 이 아베스타 아베스타입니다. 아베스 조라스타 경전이 있습니다. 파이리다에자. 그래서 제노폰이 이 파이리다에자를 그대로 그리스어로 음역을 했어요. 파리. 이런 페리미터 할 때 페리. 사방이. 다이소스. 그래서 파라다이소스. 파라다이스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파라다이스란 말. 이 파라다이스란 말은 결국은 고대 페르시아 아베스타에서 왔고 이 아직 이상적인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거를 그렇게 했다. 오케이. 이 간이라는 의미고 그러면 에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에덴이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는 그 난리지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에덴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에덴. 그렇죠? 첫 번째 가다나라는 아주 그 아랍어 어원의 가다나가 머리를 사치스럽게 역다 이런 뜻입니다. 이그나다 그러면 이그나 머리를 사치스럽게 이게 사치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치스러운 장소하고 좀 관계된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그거보다 아주 근본적인 의미 뭐냐면 에덴이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 에딘이라는 수메리아노에서 왔다. 수메르어는 인류 최초의 문자입니다. 기원전 3300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던 문자 있는데 그 에덴이란 말이 쓰레기 문자로 이렇게 써요. 하늘과 땅이 있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장소. 아주 이상적인 장소. 하늘이면서 땅인 장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이면서 땅인 걸 표현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피라미드고 지구라트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 상징이 뭐냐? 하늘이면서 땅입니다. 오늘 오서 학교에서 오다 하니까 어떤 학생이 무슨 연극 제목이 나무는 서서 죽는다라는 게 있더라고. 나무는 진짜 서서 죽네. 모든 걸 다 누워서 죽는데. 그래서 나무는 하늘이면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여기에 나무가 두 가지 나무. 두 개의 나무. 그렇죠? 두 개의 나무가 있고 하나의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이게 Tree of Life. 이것도 에츠하임이라고 말하죠. 에츠하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인간은 이 나무를 먹으면 안 돼. 왜? 금방 죽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 대신 다른 나무는 좀 먹어도 돼. 또한 나무가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서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어에서는 그게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knowledge가 제일. 요거는 인간이 먹었다는 거야, 아담이. 난리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 우주의 비밀을 갖고 있는 열매인데 우리가 그걸 DNA 속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good and evil은 good하고 evil, good하는 evil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나열시킴으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토탈리티. 트리 오브 토탈 날리지. 우주를 아까 말한 케테르와 호크마와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비나 전체를 한꺼번에 모은 거 있죠. 그걸 다 들어가서 날리지. 그래서 이거를 et daas tuv wo-ra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가 이 다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츠 다스 토보라 토탈 트리 오브 토탈 랄리지가 이 두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화에서는 우리가 뭘 먹었다는 거야? 인간이 이걸 먹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절에서 뭐냐면 신이 주 하나님이 말하기를 야 인간이 the man become like one of us
우리의 한 사람처럼 됐다. 신이 이 당시에는 만신전이었거든. 신들의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야. 야, 이게 인간이 우리처럼 우리 하나처럼 됐다. 신이 뭔데? Knowing good and evil. 제가 조금 전에만 다스포토라. Good and evil. Good and evil이라는 것이 토탈. Knowledge of total. Total knowledge를 갖고 있대. 인간이 그러니까 이걸 깡 먹으면서 뭐가 돼? 신이 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건 그리스도교에서 이거를 완전히 잘못해서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라고 알려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딱 먹어서. 그래서 보세요. What if he should stretch out his hand? 손을 뻗어서 take also from tree of life.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인간은 금방 죽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스입니다. 다스. 그래서 이 지식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기원전 7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